자, 봅니다. 확인해 볼게요. 9,800명이 나왔고요. 네, 9,800명이 투표를 하셨고요. 원, 고. 우와! 1등은 DJ 하나는 송이. 와, 이거 진짜 얘, 잠시만. 얘랑? 얘랑? 와. 하얀 티, 비닐. 아! 오! 저 아니 0.01%야. 심지어. 10표! 여기 숫자를 공개를 좀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하나는 송이님께서 1등부터. 1등 예란님이 3,497표고요. 그리고 2등 하정님이 3,485표. 아, 네. 12표. 오. 네. 오. 채널 지어봐. 아, 이거 지어봐. 이거 지어봐. 하나는 송이 방금 아까처럼 앞에 오시겠어요? 와, 진짜 이뻐. 봐봐. 야, 약간 부활하다 닮았어. 눈 땡그한 게 맞죠? 오, 진짜 이뻐. 겁나 좋아하네, 진짜.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아, 아깝다. 깝이 아깝어. 와. 아니, 여러분들, 저희가 투표를 어떻게 주작을 합니까? 아, 투작 안 했어! 투표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투표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주작을 합니까? 아, 예. 와, 지금 다 이쁘다고, 우리 하나. 자, 하지만 이게 30%만 반영이 된다는 거, 일단. 그쵸, 그쵸. 아직 모르지. 우리 또 심사위원. 네, 일단은 우리 A조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1등으로 뽑아주신 우리 예란님 네, 감사하다고 한마디 좀 감사합니다. 오케이 치웠어. 네,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가시는데 하지만 아직 된 게 아니죠.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추후에 심사위원 점수와 우리 관계자 점수가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에 따라서 이거 바뀌어. 왜냐면 그쵸?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도 또 이제 여기에서 실물을 보고 있고 또 화면이랑 그렇죠. 또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나머지 두 분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A조는 우리 예랑님이 1등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일단은 뽑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조 투표 올릴게. 감사합니다. 네, B조 투표 올려주시고. 안 돼. 한우는 좀 왜 이렇게 이쁘냐? 야, 너 근데 아까 전에는 가슴하신 분이 더 이쁘다며. 아, 나 먹은 다 왜 그래? 개별로 하고 아까 미친 장신놈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 했어? 근데 진짜 이쁘다. 우리 하나의 송이님이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끼를 보여주신다고. 아니 그래서 아니 안 돼요. 그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송인이잖아요. 예. 아 진짜 이렇게 말 그게 아니라 가운데 오신 게 지금 댄스 한번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안 내. 진짜 저 아니 저 진짜 춤 못 춰. 오케이. 그러면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같이 춰. 그래. 같이 춰. 우리 같이 춰. 아 내가 그때 이분 때문에. 아 이거 아 1번 때문에 100만 원 나왔어. 좋아. 자, 야, 빠바바 댄스. 무조건 해야 돼. 잠깐만. 뭐, 약간 클럽 댄스. 클럽 안 다닌 거야? 그럼 어떤 거? 노래. 아 진짜 못하겠어. 뭐 티티티티티? 아무거나 돼. 이거. 앵커 대고 들어도 돼. 이거. 아니 뭐 노래 틀려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빨리 좋아해. 티티티티티. 어. 오케이. 갑시다. 아니 거의 군무대야. 아니 그때 저거 보여줘. 뛰어 때 그. 그때가 응사가. 와 보여줘. 좋아요. 좋아. 아. 오. 귀여워. 와, 근데 너무하다, 이 새끼들, 시청자들. 아까는 막 춤을 한번 하루 춤춘 거 보니까 나가 이러면 하나로 손이 춤추니까 귀여워, 하트. 와. 너한테 하는 거야, 너 귀엽다고. 아, 너 귀엽다고. 고마워요. 뿌리뿌리. 저 일단 좀 앉으시고, 창인 형 하는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 투표 시간 비도 넉넉하게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회차가 무슨 특집이었죠? 이거 아니야? 예, 요 이제 뭐예요? 여성분들의 이제 여성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수술. 리드 수술 편이었는데 그분들의 애프터가 오늘 여기서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진짜 한 명 소름입니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아까 말했지, 형한테. 난 처음에 그 가치대로 얼쩡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나 구라감, 나 진짜 오늘 때려주세요. 나 진짜 때려주세요, 오늘 구라면. 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기 전에 일단 사진 먼저 보죠. 오케이. 네, 아까는 저희가 모자이크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모자이크를. 아니, 진짜 B쪽 티포에 안 해야 돼? 했어, 투표해놨어. 투표해놨어. 투표 많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비포, 애프터, 이거 공개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모자이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아, 이게 모자이크 사진. 이게 모자이크고요. 네. 이게 그 2화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오셨던 네. 네, 그분이시죠? 네. 이분이 어떻게 바뀌셨냐면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우와, 아~ 뭐? 우와. 동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그 전에 나왔던 사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서영 전. 잠깐만. 서영 후잖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돼. 요 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회색 분! 어어어어. 회색 분이 아니야. 아, 아,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고. 맞다니까. 이분 아니고. 아니 이분 아니라고. 하초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분이 아닌 것처럼 누군지 모르게끔 바뀌었네. 아이디 하니까 너무 바뀌었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회색 분이라니까. 이분이 이거 맞다고. 맞아. 맞다고. 동일 인물이라고 지금.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저분이 저기에도 어? 왜 미드가 충분히 빵빵한데 왜 한 거지? 라고 방송 안 보신 분들은 하겠지만 저 때는 이제 그 아이템을 차고 오셨어가지고 예 지금 빵빵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아이템을 푸르시고 수술 끝간에부터 아니 이게 맞아. 이분이 맞아. 맞아. 맞다니까. 맞다고. 이게 맞고 이분이 다른 분이지. 아, 이거 아니, 똑같은 분 아니야 지금? 아니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달라요 얼굴이. 달라 새끼야. 이거 말고 아까 이거 진짜 헷갈리네. 그걸로 보여줘. 그걸로 보여주면 돼. 거기 이거 그 타투가 있잖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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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아 이거 보여줘도 돼. 수영복 괜찮아. 제가 좀 순진해서요. 이분이 이분. 이렇게.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네. 다 성형할 만하네. 성형할 만하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요 아랫분은 요 분이에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분. 요 분. 오~ 와~ 요 분이 여기 요 계신 분. 예, 요 핑크색 옷 입으신 분. 그리고 이 지금 회색 옷 입으신 분이 오른쪽 상단. 예, 지금 머리 이렇게 따올리신 분 있지? 그분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바뀐 게 여러분들. 아이디라서 그래요. 그래요. 아이디 병원이라서 그래요. 와. 근데 실물로 봤는데 실물이 더 나 실물로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하나로 손님 친구란 거래 때문에. 아니 두 명이 그렇게 거기를 자세히 볼 거란 생각도 안 했어. 대놓고 들켰어? 깜짝 놀랐어. 자 일단 그러면 그 두 분을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들어오실 때 좀 뒤를 돌아서 돌아서. 왜냐면 또 이제 그 앞뒤가 달라지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그거 틀어줄게 기다려봐. 2회 참가자였던 와 우리 대박이야. 야 근데 오늘 저기 여캠분들보다 이분들을 더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박현지 박은지님의 애프터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는데 뒤돌고 들어오신 다음에 소개시나 주시면요. 안돼 앉아 좀 앉아 예. 저기 잘 앉아. 공개 되겠습니까? 네. 아, 지금 무슨 모습이잖아. 네. 우리 박현진, 박은진님은 입장해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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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캠 너무 좋아. 더. 조금만 캠을 중간으로 해요. 오케이. 와. 한 분씩. 네. 한 분씩 자 우리 다음 피규어 이분 헬스 다 두 분 다 돌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진짜 잠깐만. 네. 내가 이거 얼굴 내전이랑 비교하면서 가자. 무슨 부분을 하고 있어? 부분 풀고 있어. 아니 풀어서. 지금은 꺼야 되는데. 끊게. 와.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헬스 트레이너인데. 와 이분입니다. 이게 아이템이 자주 있었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현진님 죄송하지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가슴이요? 네 수술하기 전에. 귀여웠어요. 네? 어? 귀여. 뭐요? 귀여.
D. D컵이었습니다. 아, 하기 전에요? 네. 아, 얘 이렇게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아, 이제 했으니까, 예. 이제 어, 진짜 이뻐졌어요. 나 깜짝 아까 딴 사람인 네. 줄 알았어요. 네. 네. 우와. 대박이네. 조금만 일로 오세요, 조금만. 가까이 좀 와봐. 어, 이쪽. 어, 이쪽으로. 와우, 와. 쭉 가운데 일로, 일로. 제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와. 오. 와우. 그 정도면 몇 컵입니까?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관심 있어. 아니 하나수님 지금이 적당해요. 아, 진짜 얼굴이 귀여워가지고. 하나수님 좀만 이쪽. 아, 니어치다 아니야. 아이, 무슨 무사라. 어? 와. 아, 일단은 너무 오래 뒤돌아 계셨으니까 다음 분 드리고 다음 분, 다음 분, 다음 분. 네, 우리 다음 분 우리 박은진님의 애프터도 오, 공개를 오,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공개해주세요. 와, 와~ 아니, 머리 카락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어, 예, 가까이. 와, 와, 어, 진짜 잘 들었는데? 와, 아니 아니야, 이뻐 이뻐. 안 이쁘게 나온다고요? 아니, 엄청 이뻐. 천하라, 천하 같대. 천하 같대요. 와, 대박이네. 와, 엄청 느낌이 천하. 살짝 자기 본인 사진들 가운데 보세요. 본인 사진들에 많이 했고, 본인 사진들에 많이 했고, 앞에 있어. 이런 말 좀 들어서 며칠 모르겠지만 뭔가 몸의 비율이나 얼굴 약간 소유미 느낌 나. 어, 어, 아, 그러네. 맞지. 소유미 아세요, 레이싱 분에? 오, 진짜네요, 진짜. 정말 직장이에요. 우리 친구가 그 사실. 와. 한번 좀 약간 후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 이 분들에게. 예. 대박이네. 좀 사진 좀 내려주시고. 어, 내려드릴게요. 네, 뒤에 앉,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오, 너무 데가 없어. 어디 앉아? 의자, 의자 있잖아. 아, 의자, 우리가 서 있자. 우리가 아, 서 여기 여기 중간으로 주면. 어. 아, 너무 흥분하셨네. 어, 예. 네. 어, 조심하세요. 여기 가려드릴 거, 가려드릴 거. 지금 하면 어, 지금 됐어, 지금 됐어. 지금. 와. 돼? 어, 어, 이거 너무. 어. 어, 가릴 거 찾아줘. 잠깐만, 뭘로 가릴 이거 종이라도, 아, 예, 예. 종이, 어, 종이라도 넣어줘. 어, 이거, 이거, 이걸로 좀 가릴게요. 어, 이분 괜찮아, 이분 괜찮아. 이분 괜찮아, 이분. 아, 한나름 손님 너무 안 찍은 거 아니야, 갑자기? 예? 아, 총 맞추잖아. 아니, 아까 그러더라고요. 한나름 손님보다 이분이 더 이쁘시다고. 지금 내가 계속 뭉 시도등에서 아까 그만한 적 없어요, 한나름 손님. 개소리하고 있어. 좀 뒤에 얼굴 보이는 데서 얼굴 보이는데. 야. 아, 일단 좀 약간 그 다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확히? 지금 두 달 두 분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오, 벌써 두 달이 됐어요? 두 달 아직 안 됐어요. 아, 아직 안 됐고,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하고 나서 뭐 변화 같은 거 생긴 거 있어요? 저는... 어, 이분부터. 예, 예. 변화 같은 거 뭐 달라졌다는 거. 어, 나 남자 소개를 받았는데 반응이 좋았어. 오, 성공했네. 이것도 예. 어. 아, 그럼 된 거야? 아, 교훈님 경험담이신가 봐요? 어, 네, 근데 우리 이분은요? 저는 옷 입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 얼굴이 달라지면 원래 약간 좀 그쵸, 그쵸, 그쵸. 겉태가 많이 달라져서 저는. 두 분은 그럼 옛날처럼 속옷에다 뭐 이렇게 넣지 않고 이제 다 그냥 네. 속옷만 딱 입으신 상태인 거죠? 와, 너무 편안하겠다. 나는 근데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뭔가 그 성형을 하면은 특색이 없어지는데 네. 특색들을 제대로 살려서 그 느낌이 좀 뭔가 더 부각되고 더 이뻐진 것 같아. 그게 바로 아이디 병원. 그렇죠. 어, 좋아. 어,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왜 대박인 줄 알아요? 어, 채팅창 반응이 다른 게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2회 때 어. 이분들이 나왔을 때 막 뭐 말면서 좀 약 비하도 많이 올랐는데. 어, 맞아요. 지금 채팅창 보면 난 오른쪽, 난 왼쪽 이러면서 뭐지 아니죠? 자기 어, 뭔지 알죠? 어, 난 오른쪽, 난 둘 다 막 이러면서 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아, 야. 진짜 이뻐. 우리 친구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옷에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제가 자신감이 되게 많아지니까 아, 어디에 가나 좀. 그리고 제가 문신이 가슴 쪽에도 있는데 그게 되게 예뻐 보여요. 옛날보다 약간 입체적이시지. 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인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혹시 클럽 같은 데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아, 어, 가면 좋대. 뭐한테요? 뭐? 아마 남자들 막 둘러싸가지고 앞에 서로 뒤엎으니까. 나 진짜 뒤엎으니까. 어, 가면 큰일 나요 진짜. 야.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이제 너무 좋게 볼 거고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 나 평상시에 좀 가슴 수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보고 나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성형 아 이렇게 수술하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좀 어 이런 거는 너무 불편했는데 아니면 혹은 어 생각보다 괜찮았다 뭐 맞아. 이런 좀 얘기를 중요한 거에 물어봤네. 네. 저부터요? 예, 조금 예, 아무나 예. 저는 근데 가슴 수술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가슴 수술한 첫날에도 하나도 안 아파서 그냥 일어나서 잘 다니고 화장실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그 다음날도 안 아프고 이게 실밥을 안 풀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본드 같은 걸 붙여놓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샤워할 때도 되게 편했고 그냥 샤워도 바로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네요. 수술 아,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거의 다 소연하는 분들이 나도 지금 좋은 했지만 약간 아플까봐 겁나서 아 그치 그치 굉장히 좋아 맞아요. 어, 굉장히 좋은 이거 어, 주문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보정 속옷을 한 달 정도 입는데 그거만 잘 입으면 가슴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잡혀서 벌써 이제 워터파크 갈 계획 세우고 있고 사장님께서 네. 굉장히 솔깃하게 들으시고 조만간 하시겠는데 하지마 우리 친구는 아 저는 네. 턱 수술이 제일 안 아파가지고 안 아팠어요. 원래 턱이 네. 아프다 그러던데. 아예 안 아팠고. 아 이거 일부러 막 아이디 성형외과 막 얘기하려고 막 하나 그런 거 아닌데. 실제로 두 분이 알았는데. 아니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잘 알잖아. 안 아파. 아이디에서 하면 안 아파. 진짜야. 어. 진짜 안 아파. 근데 되게 붓기가 빨리 빠지셨네요. 네네. 붓기도 빨리 빠졌어요. 아 그러네. 두 다리 안 뗐는데 이 정도 빠졌다는 거네. 이게 노타이로 하면은 붓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래. 오.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저요? 네. 저 여기 아, 저기 한번 모델이라서 그냥 이 새끼 다 고쳤어요. 아, 네. 다 고쳤어. 심장 빼고 자기 거 없어. 이 새끼. 어? 아, 분명해요. 그래도 좀 약간 걱정했던 거 있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없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네. 턱 수술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밥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하고 나서 여기 턱 쪽 턱 라인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하고 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생겼어. 나 근데 아니 솔직히 보면은 뭐 한지 모르겠어. 잘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눈이 진짜 예뻐. 네. 눈이 진짜 예뻐요. 화장이 잘 됐어. 아까 피부에 뽀뽀 봤잖아요. 어때요? 바뀐 거 봤잖아. 아 네 그. 근데 애프터만 봤을 때는 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많이 티가 안 나 진짜로. 자연스럽다. 근데 비포 보니까 확실히 그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못 아, 제가 볼 때는 잘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확실히 우리는 봤잖아 실제로 이제 막 근데 확실히 바뀌었어. 난 솔직히 두 분 다 딴 사람인 줄 알아. 그니까 나도 실제 모습 봤는데 나 처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누군가 했어 처음에. 근데 인사를 해주니까 아 그분이시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바로 아이디 성형외과. 아이디 성형외과. 대박이다. 아, 근데 저기 오늘 저기 참가하신 분 중에도 좀 가슴 성형수술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좀 한마디 해주세요 좀 그분들한테. 선배로서. 한 번씩 우리 친구부터.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가슴 수술하고 촉감이나 이런 게 제일 걱정인 분들이 많을 텐데. 오, 촉감. 예. 네. 제가 제일 그게 걱정이었는데 촉감은 정말 좋았어요. 이거는 여자들이 듣기 한 남자들이 봐야 돼. 촉감이 진짜 좋아요? 네. 좋아. 그쵸, 이제 막 씻다 보면은 당연히 다 다르니까. 무슨 일인지 근데. 네, 씻다 보면. 왜? 알고 싶어서. 멀리 간다. 자 우리. 모양도 좋고. 그게 크지. 네. 좋습니다. 촉감과 모양이 좋았어요. 다음 분. 성형 수술 하실 때 그냥 잠깐 아프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아프 때문에 마취 주사 한 시간 정도. 아 가슴은 안 아픈데 저도 턱 깎았는데 턱은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아픈 건 진짜 잠시고 예쁜 건 오래 가니까 그냥 그렇지 그 아픈 거 하루만 딱 참으면 저 평생 가니까 오빠가 이런 자리에서 구라치지 말라고 그리고 가슴은 진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이 빠지지 않아도 여기가 커지니까 가슴이 되게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인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의학적으로 모유수유에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하지. 진짜 중요하죠.
아이디가 수술 전 검사를 진짜 잘해줘서 근육층, 지방층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어디 사이로 보형물 들어갈지 다 설명시켜주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아픈 것도 없고 괜찮아요. 어, 근데 그렇구나. 내가 아이디에서 해봤는데 뭐 아니 뭐. 아이 너네들이 만져봐서 모르지. 자 만져보세요. 아니 근데 아이디가 확실히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이뻐지고 그런 문제치고 진짜 안정성 있게 뭐 막 뭐 하다가 뭐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무거나 검사를 진짜 많이 해요. 어 그런 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쓴답니다. 아이디 맞고 큰 병원도 없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위험성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어 그러면은 이제 두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두 분을 보면서 또 이렇게 뭐 성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 응원도 해줬을 거야 잘 되길 바라면서 그분들에게 한 마디씩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진님부터 해주세요. 네. 예. 성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분들이 많이 지지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와 다들도 기분 좋네요. 네 다음 분. 어 가슴 수술할 때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분들은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기 전에 전화번호 좀 주고 가세요. 아, 게스트 좀 하게. 웃기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워터파크 게스트. 야, 저 한번 해야 될 파티 한번. 네. 자, 이제 비조. 비조. 아, 우리 비조분들 좀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이렇게. 미드 수술자분들을 보시느라고 혹시나 예 수술 안 하신 분들 지금 어우 예쁘다 근데 한아람 선생님 진짜 예쁘다. 네. 어유 가운데 아. 딱 센터 잡으셨는데 예 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욕해 말 생각 없어요? 어. 아 하면 진짜 아 니가 밀어줄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그냥 하면 다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물어보는 궁금해가지고 뭐 물어볼 수도 있지 뭐 할 생각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진짜 잘 될 것 같아. 와 나 이런 말 하겠는데 철구 진짜 간만에 진심인 표정 많이 하시잖아. 자 일단은 삐져 모실게요. 네, 삐져 들어오세요. 네. 삐져 모시고. 자 여기서 한 명 뒤돌아 보기로 하죠. 네. 보고 갈게요. 정미신민님 우리 송하혜님 우리 또미님까지 우리 삐져. 자 투표 여러분들 네. 이제 끝나니까 지금 빨리 안 하신 분들은 투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단 알려주세요. 그 한 명씩 한 명씩 누가 우리, 누군지. 우리 처음님, 지민님, 하혜님, 또미님까지. 네.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떤 분이 시청자 후보에서 1위를 할 것인가 네, 투표 마감 5초 카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5, 4, 4, 3, 2, 1, 마감! 과연 국정 3명의 투표 아, 일단 보지 마세요. 압도적입니다. 네. 저 와서 그냥 아 그럴까요? 다 같이 뒤돌아서? 응, 근데 우리 그것처럼 네. 자 우리 비서분들은 다 같이 뒤를 돌아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1등이야. 신민이. 와 4,907표.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네, 우리 시청자 투표는 1등 우리 신민님께서 4,907표를 받았고요. 우리 2등은 꼬미님께서 2,141표, 3등 우리 하예라님께서 1,390표, 그리고 우리 청음님께서 864표를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민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수술 또 뽑아주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부금부금부금. 껐어요. 아니 될지 안 될지 진짜 막 걱정도 많이 하고 솔직히 생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큰맘 먹고 나온 거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지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 비조분들 이제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자 이제 예, 우리 심사위원분들 이제 일자로 앉아주시고 네네네네. 예, 이제 중간에 앉죠 중간에 이제 중간으로 앉죠. 네, 앉아주세요. 이거 치워도 되잖아. 어어어. 아, 예. 자. 우리 용영이, 우리 하나는. 적응했어. 자기가 의자를 아, 죄송한데, 지금 숟가락 어디가 숟가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숟가락 뭐예요? 뭐, 너 이마에. 아니, 이거. 어디? 화면을 봐. 왜요? 숟가락 뭐? 너 이마에. 아, 예. 아, 예. 아, 예.
야, 나는 신경써서 30분 동안 한 머리인데 숟가락 머리라고 이렇게 또 막. 숟가락. 야, 네 머리 보고도 안 되는데 내 머리 보고 웃으시네. 예. 예, 감사하고요. 자. 아, 일단은 이제 뭐 시청자 투표도 시청자 투표가 중요하지만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투표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세 분 다 이제 마음속에 이제 준비를 하셨는지 차현님 어떻게 A조 B조 뽑았습니까? 저도 A조 B조 한 분을 뽑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시청자 투표 30 그리고 저희 투표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자분들 관계자분들도 일단 입구 쪽으로 좀 와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관계자분들 예, 두 분 좀 보시고요. 예. 네. 숟가락 씨도 이리 와주세요. 아, 나 저기 한번 저 관계자분들한테 얼굴 네. 나오긴 그러니까 네. 최후의 2인을 좀 받아볼게요. 예,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은 나 누구 골랐어? 정하셨어요? 난 정했어요. 난 솔직히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거든. 그래서 난 누구 할지 어떤 사연이 그랬는지 그리고 또 아이디에서 했던 걸 했을 때 여름 시즌이나 뭐 이런 걸 딱 봤을 때 왜냐면 이제 6, 7, 8에도 가야 되거든요. 예. 저는 다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A조 B조 한 명씩 뽑으면 되죠? 아 이렇게요? 됐어? 어. A조 B조 한 명씩. 나는 A조에서 예. 아, 난 2번. 요분 좀 봐주세요. 이게 관계자분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다 써야 돼. 아 잠시만, 잠깐만. 헐! 아니 잠시만, 와봐. 나 잠시만 얘기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방송 역행 대비. 역행 대비. 자, 분들이 만 돼요. 역행 대비. 아, 진짜 뭐 해야 돼요? 나 투표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 내가 댓글창을 일부러 안 봤어요. 댓글창 보지 말라 그래서. 어, 딱 착한데 다. 탈모 아닌데. 신사위원분들 결정하셨어요? 댓글창이 네. 너무 빨라서 읽지? 어, 어때요? 탈모 해명하래요. 예? 아이, 저분들 다 하트 올라오고 막 귀엽다 막 이러면서. 저 근데 귀여워. 저도 팬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어, 투표도 해야 되겠는데. 전 정했습니다. 이건 이분이랑 우리 철구님은 미리 했으니까 진짜로 이제 뭐 장난으로 빵디 얘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투표 이제 그 본인이 뽑은 거 있잖아요. 심사 조건. 예, 예. 뭘 제일 많이 봤어요? 일단은 그거죠. 일단 끼는 많은데 얼굴이 좀 그래가지고 못 떴을 것 같은 사람. 아, 그러니까 담배. 확실히 얼굴만 바뀌면은 이 사람은 네. DJ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를 가장 크게 본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솔직히 역행은 뭐 재밌기보다는 뭐 솔직히 얼굴 이쁘고 춤추면 거의 다 잘 뜨잖아요. 그리고 비하실. 맞잖아요. 무슨 발언이지? 뭐 비하 발언 아니에요? 네네네네. 맞잖아. 요캠도 거의 다 진짜 얼굴 보면 다 잘 뜨잖아. 아, 네가 봤다 맞는 겁니다. 예. 어. 예. 숟가락 한번 보여달래. 보여주세요. 아, 숟가락 예. 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대박이다. 이거 이거 한번 머리인데. 와. 숟가락.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숟가락 올라왔을 때부터 방송 안 마치려고 나 계속 뒤졌잖아. 숟가락 어디 있는 줄 알고. 모자 보고 막 뒷머리 빼고 누가 몰래 넣는 줄 알고 숟가락 머리 이거 대단했는데 아. 숟가락 머리? 어 진짜 숟가락 머리 와 30분 머리인데 와 해도 너무하네. 자 저는 정했어요. 네. 한나랑 송이님은 어떤 좀 심사 조건을 좀 저는 일단 진짜 뭔가 간절해 보이는 분들 있죠? 간절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 약간 애프터나 뭐 다른 뭐 방송적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정말로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 두 명 A에 3명, B에 3명.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공개할 거죠? 그 이제 창현님까지 와서 이제 모든 걸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좀 우리 한아름 송이님께서 공개를 해주시는 걸로. 네. 근데 저희 뭐야? 아니 저희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좀 이따 이렇게 찝어가지고 아. 해가지고. 예. 나는 그냥 말할게. 나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말하면 되잖아. 아 본인은 오 정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어차피 보여주는 거랑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좀 이걸 해가지고 째서 최고 2인을 뽑아야 되니까 좀 표시를 하시라고 본인들끼리. 아 나는 없으니까. 아 본인들끼리 이름을 써가지고 표시를 좀 해달라고요. 예. 뭘 표시해? 아 고른 사람 두 명을 표시해요. 왜 하는데 째요? 예? 본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네. 다 해가지고 좀 표시를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보고 계세요? 아 그냥 그러고 있을게요. 마이크 갖고 왔습니다. 예. 아 이거
옛날에 저기 와떼 마이크에 근데 딱 맞네요. 야 저렇게 진짜 야 진짜 딱 맞아. 오. 진짜 야 어, 대박이네. 형, 이거 내가 더 오래 존나 내일 뭐? 네네. 아, 지금 이제 패브로 올라간다. 패브로 올라간다. 패브. 쉰다. 방송 접었다. 쉰다. 아, 저 이제 프로 갬블러입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저 다 중했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어, 자. 누가 하셨어? 아,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 아니, 본인들끼리 얘기를 해줘서 한 분이 공개하라고 아까 내가 심사위원분들과 해줬고 아니까 한 분이 좀 공개를 해주세요. 오케이. 아, 저는 이분 이분입니다. 어허. 어허. 창현이 형이 좀 체크를 해서 네. 해줘요. 예. 네. 좋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오, 그래도 중복이 나오네. 자, 다시 한 번만. 나, 이분, 이분. 오. 우리 친구는. 그럼 여기. 1. 한 번씩 거의 나와. 여기 1. 여기 2. 여기 2. 오.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사위원 것도 짓게 하셨죠? 네, 아까 그 보여드린 거. 이거입니다. 예. 아 보여주지 마세요. 아 아니 어제 보여줬는데 어제 결과 나왔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예. 이게 주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돼요. 일단 저희끼리 나온 내용은 두 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표 한 표 있고 두 명이 예.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A조에서는 로민님께서 로민님 두 표 중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B조에서는 시청자 투표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신민님. 오. 총 투표가 A조에서 로미님, B조에서 신민님이니까. 네네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로미님하고 신민님 들어와주세요. 오케이. 그럼 벌써 뭐 당선된 거야?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총 투표라면서요? 총 투표가 아니라 아. 본인 그거 봐야지. 아 이거 마지막. 누구하고 시청자 투표. 아 예예. 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본인 그러면 잠깐만. 너가 얘지. 이분은 그대로고 그 똑같지 않아요? 어? 똑같네. 왜냐면 다르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로민님이 우리 다 만장일치였고요. 로민님은 만장일치였고 예. 그리고 심사위원에서도 로민님이 한 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 우리 뽑았을 때 신빈님이 두 표 나왔고 그리고 한 분이 처음님이 나왔어요. 그쵸? 아니요. 어 맞지. 본인이 이거 했잖아. 아닌다. 아 또미 또미님이 나왔어요. 응. 또미님 한 표 나오고 신비님이 두 표 나왔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로미님 아 그러면 이렇게 되네. 로미님하고 신비님이 두 표로 가는 거고 처음님이 한 표, 응. 또미가 한 표, 마지막 예라가 한 표이기 때문에 로미랑 신비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 또미님 아 우리 로미님하고 우리 처음 신빈님이 그렇지 그러면 오늘의 최후의 2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빈님. 아우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나중에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자 일단 두 분. 자 일단 일어나시고. 일단 일어납니다. 자 우리 또 순사로 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아 진짜 제가 게임 BJ라서 게임이랑 코스프레 BJ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여러 다른 분들이 너무 예쁘시고 진짜 또 막 끼가 많아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뽑혀서 정말 좋고요. 그때 공개하실 때 그때 코스프레 하는 캐릭터 중에 헤스티아라고 가슴 진짜 크네. 어. 걔를 제가 코스프레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 시큰둥한 말은? 아 예. 저 하면 되나요? 네, 신비. 네. 저 이제 앞으로는 엉덩이도 엉덩이뿐만 아닌 이제 역캠으로도 많이 컨텐츠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민님 너무 축하드리고 두 분 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잘 두 분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고 또 이제 관계자분들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수술 잘 받고 관리 잘해서 붓기 빠져가지고 애프터를 정말 잘 돼서 나와야 이제 시청자분들도 반응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5kg 빼오겠습니다. 오 공약. 살 5kg. 좋아. 좋아요. 예.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민인 로빈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이제 오늘 이렇게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일단 두 분을 바깥으로 모시고.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하나는 송이니. 아, 하나는 송이 모셔야지. 오늘 어땠는지 좀. 네. 어, 일단 오늘 재밌는 거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뷰티 채널을 지금. 어, 진짜요? 하나는 송이라 검색하면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옛날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메이크오버. 그래서 제가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걸려? 이런 거. 이런 거. 아. 아, 아프리카 방송? 아니. 아, 그러니까 아이디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얘네 쓰지 말고 나 써라. 어! 아! 맞아! 맞아! 싸게 해주겠다. 뭐. 나는 써줘. 나는 써줘. 네, 하여튼 뭐 우리 하진우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유튜브도 뭐 기타 등등 뭐 예,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합방 가능합니까? 네? 합방 합니까? 아, 그만 좀 해. 아, 네, 진짜. 어, 재밌었죠, 근데? 네, 재밌었어요. 하는 속이니. 적응이 되네요, 여기가 있다 보니까. 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뭐하세요? 아, 예, 저희 학 계속 하고 있으라가지고, 예. 진행하세요, 빨리. 자, 우리 하나란 송이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이렇게 우리 아이디 병원, 그리고 아이디 성형외과에서 함께한 우리 어벤져스입니다. 우리 다음 회차에서는 우리 신비님하고 두 분이죠. 한 번, 로미님. 이렇게 두 분이서, 메이크업 변신하는 거. 변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역시. 다음 회차에서 예. 한 번 더 모집을 더 할 겁니다. BGM이 될지, 아니면 그쵸? 일반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저희 아이디 병원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 뭐 아이디 병원, 아, 뭐 아이디 병원, 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예, 그렇죠. 선창 아이디 해주시면 저희가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면 안 되냐? 아이씨, 그냥 해. 그리고 아이디 병원 한 다음에 방종 이제 10초 전까지 예. 이제 그냥 가만히 그냥 모셔 보자. 아, 알겠습니다. 그 앞에. 아, 예, 예. 자, 뭐 어떻게? 아이디 병원, 예, 하세요. 아이디 병원 한번 화이팅 할게. 아이디 병원, 화이팅!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금만 들어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이디 병원 대박입니다. 많이 한번 문의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시겠죠? 아이디 병원.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아니 되게 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 So I snuck off to your bedroom. I'm just waiting.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